왔어? 좋아. 그럼 물건 수량 좀 체크해줘. 장갑 두 박스. 박스당 45세트씩이니까 다 하면 180개겠네? 어디 보자. 여기에는 다섯 박스라고 나와 있는데 두 박스밖에 안 왔잖아. 체크해두고. 이 박스는 파손돼서 들어왔네. 아, 여기 들어있는 건 꼼꼼히 체크해야겠다. 전화 좀 받고 올게. 계속 보고 있어? 네, 좀 위험하긴 하네요. 쉽지 않은 작업이라.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영화 마저 보자. 왜 그래? 또 무슨 생각해? 나한테 대꾸도 안 해주고 말이야. 역시 우리 왓슨 너무 똑똑하다니까. 자원봉사할 생각 없냐고 소방서에서 전화 온 거야. 아, 소방관분들 말이야. 항상 위험이 뒤따르는 직업이잖아. 저번에 나 홍보 영상 찍었던 거 기억나?
들어보니까 시민들의 소방안전의식을 높이려고 홍보 영상 말고도 미림시에서 소방훈련을 진행할 생각인가 보더라고. 저번에 홍보 영상도 꽤 잘 나왔다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자원봉사자로 오지 않겠냐고 여쭤보셨어. 소방안전의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니까 하겠다고 했지. 그럼 우리 같이 갈래? 마침 주변에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도 여쭤보셨거든. 그냥 보조 작업만 하면 되는 거라 걱정 마. 넌 꼼꼼해서 분명 잘할 거야. 대신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좋아, 그럼 같이 가자. 드디어 끝났네. 아, 힘들지? 잠깐 쉴까? 의욕이 넘치는데? 그럼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정식 업무를 소개할게. 크게 복잡한 건 없고 체크리스트를 보고 물건을 찾아서 나중에 쓸 수 있게 포장해두면 돼. 좋아, 마침 리스트가 여기 있네. 어디 보자. 장갑이랑 헬멧? 일단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볼까? 아니, 안 닿는 것 같길래 내가 사다리 해줄게. 같이 일해야 덜 힘들다잖아. 아니면 우리 각자 역할을 정해볼까? 좋아, 그럼 제대로 시작해보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
아, 그래? 아, 요즘 계속 창고에서 물건 옮겨서 그런가? 그랬어? 아, 그건 아니야, 왠지 번거로울 것 같아. 에이, 내가 보기엔 핸드케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혁이케어에도 전문가 같은데? 아, 잠깐만, 너무 차갑잖아. 진짜 따뜻해지네. 근데 지금 만지는 곳이 좀 간지러워. 끝나려면 아직이야? 알겠어. 그럼 계속해줘. 좀 미끄러워서 그렇지. 좋아. 싫다기보단 네가 자꾸 이렇게 만지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 그냥 핸드크림 향이 너한테 나는 향이랑 똑같아서 너무 좋아.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향이 좀 더 강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남은 건 혼자서도 충분하니까 먼저 쉬어. 괜찮아. 이 정도는 혼자서 10분이면 충분해. 알겠어. 그럼 부탁해. 들으셨어요? 누가 창고에서 쓰러졌대요. 그러니까요. 밥도 안 먹고 일하다가 쓰러졌나 봐요. 별일 없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물건을 옮기다가 쓰러졌다는데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 갔다니까 괜찮겠죠. 왜 그래? 어딜 그렇게 급히 가? 아, 조금 전에 봉사자분이 쓰러져 계시길래 의무실에 데려다 드리러 갔었어. 마침 다른 분이 의사를 모셔와서 바로 돌아왔지. 아주 괜찮은 건 아니야. 오전 내내 일했더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나.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 너무 배고파서 젓가락 들 힘이 없는데 나 먹여주면 안 돼? 거봐, 말했잖아. 배고파서 꼬르륵거린다 했는데도 안 믿어주고 말이야. 진짜? 뭐해?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가져가려고? 싫어. 배고파서 힘도 없단 말이야.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먹여줘. 맛있다. 아니, 아, 그냥 왼손 쓰는 연습 중이야. 이렇게 하면 운회가 단련된 데서. 아, 고마워.
어? 와, 우리 왓슨 탐정 다 됐네. 걱정 마. 박스 옮기다가 전에 다친 데가 좀 놀랐나 보더라고. 며칠 쉬면 금방 괜찮아져. 나한테 믿음이 그렇게 없냐? 내 말이 맞지? 거봐, 별거 아니라니까. 그래도 걱정되면, 심박수나 혈압이라도 재볼래? 무슨 벌? 손을 쓰지 말라고? 알았어, 알았어. 그럼 자는 것밖에 할 게 없잖아. 그럼 오늘 밤은 나랑 같이 있겠다는 뜻이네? 그럼 우리 공주님은 날 언제까지 감시할 생각이야? 참, 저번에 왔을 때 내가 방을 어질러놔서 잠깐만 있어봐. 금방 정리하고 올게.
다 했어. 이제 올라와도 돼. 이쪽이야. 아, 전에 메모지로 썼던 건데 버리는 걸 깜빡했네. 자, 이게 하이라이트야. 대신 지금 유행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 내가 조금 개조했거든. 응?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에 날 감시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어. 이렇게 하면 내가 눈앞에 없어도 감시할 수 있지. 당연하지. 네 말이라면 다 기억하고 있다고. 물론이지. 이건 내가 따로 설정한 거야. 내 평소 심박수는 79인데 지금은 벌써 87까지 올라갔네. 그러니까 심박수가 8이나 올라간 건 너 때문이라는 거지. 소방훈련이 끝나고 하는 라이트쇼야. 전에 봤었는데 여기서 제일 잘 보이더라고.
근데 준비한 말들을 너무 일찍 말해버렸네. 시간 계산을 잘못했어. 겨우 몇 초 차이 때문에 계획이 틀어져 버리다니. 널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거든.